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이 어뢰는 지금 9.5 파이로 제작됐고요. 실제로 뽑았을 때는 한9.6 정도가 나옵니다. 9.6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도 나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조금 더 작네요.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조금 크네요. 9.67. 자, 모터는 원래 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좀 하면서 어뢰를 좀더 강하고 빠르게 하고자 했는데, 이 모터를 바꿀까 했거든요. 이 모터로 바꾸면 빠르긴 빨라요. 빠르긴 빠르고, 여기에 보면 배터리가 더 있죠? 그때 샀던 거. 이 배터리랑은 용량이 좀 달라요. 용량이 다른데, 이렇게 연결해서 7.2V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더니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뭐 어뢰가 거의 날아갈 정도로 세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부상이 안 됩니다. 어뢰가 잠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뺐어요. 이걸 뺐을 때도 살짝 잠수가 안 됐습니다. 잠수가 아니라 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이걸 그냥 포기를 하고 다시 이걸로 마이크로모터로 제작할 거고요. 요거는 비접점 스위치입니다. 마그네틱. 요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연결하기 이전에 배터리 충전을 여기에, 배터리가 캐패시터 타입에서, 캐패시터 타입이 여기 있죠. 어뢰가. 캐패시터 타입인데, 이 캐패시터 타입은 쓰다 보니까 캐패시터가 이게 부풀어요. 부풀고 실제로 가동 시간이 30초 미만이고요. 속도는 뭐 만족할 만한 속도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일단은 충전하기에는 또 타입이 좀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배터리 타입으로 가볼까 합니다. 1차로 만든 어뢰미가 어려워요. 이번에는 배터리 타입으로 이쪽에 3.7V에 90mAh 연도 되는 거고, 여기에 비접점 연결한 뒤에 여기 있는 커넥터를 잘라서 커넥터를 자르고, 여기 있는 커넥터를 여기다 달 겁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를 이쪽에 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모터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3바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연결해서 커넥터를 삽입하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각형이 보이죠? 요거는 요렇게
사각형 두 개를 연결해서 하고, 이거는 어뢰 프롭이죠. 프로펠러. 이렇게 모터를 안에다 넣어서, 지금 저 정리를 안 해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요. 요걸 타입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축 회전 시, 동축에 또 스프롭 여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다음 이렇게 붙이고 붙였죠. 딱 맞고 그 다음에 중간 연결부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여기는 실리콘을 살짝 발랐습니다. 표면에 그 요 안쪽에도 실리콘을 살짝 발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 커넥터는 요 밖으로, 여기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구멍이 살짝 보이시죠? 여기 밖으로 이 커넥터 핀이 튀어나오고, 여기 모터 안에는 요렇게, 요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완전히 아직 결합은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딱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뢰가 되죠. 어뢰가 되고 나면 여기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 본체는 여기 추진부를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부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어뢰가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살짝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후미 어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후미 어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후미 어뢰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후미 어뢰도, 후미 쪽, 선체 후미에도 이렇게 어뢰를 발사하게끔 설계를 할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선미도, 선체 앞에도 이렇게 되겠죠? 9.5mm니까 거의 뭐 자연스럽게 통과합니다. 별다른 가공은 안 했어요.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